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85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십자가 되는 일들이 있달지라도 참으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복음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